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이빗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만행이야? 나한테 맨날 만행을 저지른다든지. 나 아니야. 누구야? 이거 이제 우리 매니아님이 이렇게 자 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 자, 네, 주시고 가신 건데 자 요런 아이, 요건 레드 티아라 같고 뭐 요런 아이는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뭐 흑장미도 있는 것 같고. 자,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다시 탄생해야 되는데. 와, 얘는 막 얼굴에다 떡칠을 했네. 그치? 그래, 너무 저도 이, 안 예쁘게 주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애들이 얼마나 아니요, 슬프겠어. 씻어서 쓰면 돼요. 이제 말이야. 주기만 하면 돼? 그럼.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심을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네. 튀기지 말고. 네, 골라서 심고. 네. 제가 뭐. 우리 고객님들 가끔 심어서 선물도 하나씩 줄게요. 아, 그래? 아우 좋겠다. 자, 덕송분입니다. 네. 덕송분인데요. 자, 잣대 좀 줘보세요, 실장님. 작은 거 주세요. 자, 요 사이즈가 11cm입니다. 우리 판매 영상 나갔던 아이입니다. 자, 여기가 높이 사이즈가 조금 길어요. 10cm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15,000원 동일합니다. 네. 사이즈 네. 너무 좋고 창분으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자, 여기 흙이 어디서 많이 본 그러니까, 듯한 그런 흙입니다. 꼬실꼬실. 이 흙 물마름 좋아요. 네. 자 우리 실장님은 타이니 볼 가져온다. 네. 이렇게 합식하려고요. 아 그러네. 네. 잘했어. 잘했죠? 자 그리고 여기 독송분에다가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세 개 네. 심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아 화분이 좀 크긴 한데. 네, 더 갖고 와. 세 개 심어봐. 세 개까지는 무리야? 응. 심어봐. 오늘 이렇게 자 지금 옆에서 식사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무지 바빠요. 무지 바빠. 빨리 밥 먹어야 돼. 빨리 밥 먹어야 돼. 나는 이거 골라서 자, 얘는 뭐라고 써 있나? 얘는 무슨 뭐 마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냥 이름은 그냥 우리 다육이 창은 이름 모르면 마리아 아니면 에보니로 크게 나누죠 그냥. 아. 예전엔 그렇게 불렀어요. 다 에보니 마리아. 아, 이름 모르면. 네, 네. 근데 요즘은 이름이 다 나오니까. 다 걔네가 엄마 아빠야? 그치 그치 그치. 다 그냥 에보니 아니면 마리아로 분류해서 팔았지.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름이 불려져서 이제 지워져서 나오고. 얘네 끊어졌다 어쩔 수 없다. 괜찮아. 자 이렇게 좀 어이구 그래도 막 고급집 밭에다 심어놨었네. 막 SNS 잔뜩 해갖고 자 이렇게 해놔보고요. 또 그리고 얘도 마리아네. 그러니까 입장이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생긴 마리아. 근데 사장님 나는 이 새엽은 왠지 아직은 싫더라. 그거는 요즘 다육이를 시작한 4년만 좋더라. 그렇지. 근데 예전에 오래 하신 분들은 새엽을 좋아하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보던 게 있어요. 이 새엽이 얼마나 멋진데. 근데 나는 새엽보다는 한엽이.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 심어서 얘는 에보니 무슨 금종자 같다. 나라 같은데. 일단은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 게 아니고 저도 주신 거라서 잘 모릅니다. 제가 온전히 귀가 절로 가 있어요. 배고파서. 맛있다 하니까 더 가 있지 지금. 뭐 먹지? 뭐 먹는 소리지? 뭐 먹는데 맛있다 그러지?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좀 다 띄워내야 되겠다. 얘는 깍지는 없는데 다 띄워내서 이게 지금 내가 한참 말렸거든. 이 바구니에 그냥 놔뒀거든. 뽑아서 바구니에서 뽑아주고 매년이 뽑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장님이 뽑았을 거야 밭에서 아마. 우리 사장님 짓이야. 적어도 매년이면 이렇게 안 하지. 그래 신문지라도 하나씩 대고. 이게 우리 사장님 짓이야. 이제 결론 짝꿍 사장님 혼나. 이렇게 막 파는 거야 그냥 지금. 근데 뿌리 잘 내렸잖아. 얘, 아 좀 튀기지 마. 맨 미안해. 얘는 뿌리가 없어도 되거든. 지금 심오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 해라 많이 해라. 심오한 작업 합식하고 있어. 그래, 너한테는 참 심오하겠다. 야 나는 이거 털어주기만 해도 난 이거 못 심겠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야 이게 얼굴 털어주려면 한참 걸리겠다. 내가 털어줄게. 이거 심어줄래? 아니
네가 해.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야생 온종말이야. 막 그렇게 돼 있네. 근데 이게 지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속으로 덮여 있어. 자,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응. 얘 뿌리도 좋네. 근데 물도 안 먹이고. 야, 나 이런 창도 처음 보네. 가자. 응? 완전 쪼글쪼글하네.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불쌍하다, 얘. 씻어야 되겠다, 다 한 번씩. 심을 게 아니라, 씻어야 돼. 손질해서? 이 손질해서 물로 다 세수를 한 번씩 시켜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놨지? 근데 예쁘다, 얘. 내가 무슨 얘기 하나 해줄까, 사장님? 뭐. 아, 사장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줘야 되는 게. 괜찮아. 어떤 엄마가 애기를 낳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 어디서 그렇게 주소 듣고 다니는 거야? 난 다 5만 가지 다 주소 듣고 다녀. 어떤 엄마가 애기를 낳는데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가 되라고 우유를 아인슈타인을 먹였대. 근데 크다 보니까 얘가 아인슈타인까지는 아닐 것 같더래. 그래서 그래 너 서울대라도 가라 하고 서울 우유를 먹였대. 그랬더니 좀 더 컸는데 그 언저리도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연세대라도 가라 하고 연세 우유를 시켰대. 근데 얘가 그것도 안 될 것 같더래.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많이 낮춰서 건대라도 가라 하고 건국대 우유를 시켰대. 근데 이제는 완전히 크고 나서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랬고 매일 우유를 시켰대. 매일매일 건강하게. 말 된다. 에휴, 진짜. 아, 근데 우유가 그렇게 다 이름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매칭하니까. 아, 너무 웃긴다. 분명 어찌했을까? 이거 뭐 심어, 지금 다 웃잖아. 어떡하냐? 어떡해. 나는 뭘 잘못 저기 한 것 같은데? 여기다 창을 심으면 예쁘거든. 이 독성분이. 창을 심으면 예쁜데. 분장은 안 예쁘고? 분장도 예쁜데. 창들을 많이 심지. 미니창 있잖아. 나 어저께 여기다가 뭔노 심었는데 겁나 이쁘던데요? 나 그냥 멀쩡하네. 누팡 하나 심어줄까? 이거는 다. 아, 누팡이 있었어? 여기 옆에 있네? 어제. 아, 어제 통으로. 아, 나는 사장님 뽑은 거에서 누팡 있다는 거. 아니. 나 누팡 하나 심어줄까 봐.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도 좀 따글따글하게 좀 약간 달구는 스타일이거든. 난 크게 키우는 게 싫어서. 그래서 아유 근데 저기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의 이벤트를 해주긴 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다분히 또 나오고 어떡해. 그러니까 맞아. 가부님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도 그렇잖아 지금. 내 것도 그래? 나 내 거. 사장님도 아침에 또 만들었잖아. 오시는 분들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맞아. 내가 그 소리 한 거 들었냐? 맞아. 진짜 주말만 하는데 주말 딱 그러니까. 이틀이에요. 이틀 하는데 그냥 오신 분들 예쁜 거 골라가시. 헛땅 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막 화분 어마어마한 애들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택배 안 해주신다고 막 하는데 택배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덜날 뻔했어. 그게 택배가 안 되잖아. 아니 택배까지 했으면 하우스 한 통을 다 했어야 돼. 진짜 지금 내 거 지금 한 줄에서 다 빼고 있는 애인데 한 줄에서 다 빼고 있잖아. 근데 애들이 진짜 다 가부님은 다육이가 그렇게 값어치가 넘치고 사장님은 또
화분 매칭을 그렇게 이쁘게 다 해주니까. 팔았던 화분들. 제가 팔았던 화분들, 우리 고객님들께, 자, 갖고 계신 화분하고 매칭하시라고, 그래서 골라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건 50%.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구독자분이, 저기, 엄마, 이거 진짜 이벤트네, 이렇게 했더만, 진짜 그 말이 맞아. 엄마. 맞네. 그러네. 엄마야. 진짜 이벤트죠. 왜냐면 1년에 한 번인데, 제가요, 이거를 아마 우리 시대를 막았다나, 이거를 매달 한 번만 해도 저 거덜날 거예요. 못하지. 뭐 장사를. 아이고,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냥. 감사 이벤트지. 큰맘 먹고 그냥 해주시는 네. 거지. 그리고 제 화분 이날. 아니, 그 맨날 매달 할 것 같으면 장사 안 하지 뭐 하려고요. 모질하지. 그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어질러만. 어머, 잘 심었네. 네. 잘했네. 이거 세 개 앞으로 모을 생각을 왜, 어떻게 했을까? 나 못 쳐다봤어. 심는 걸 못 봐. 사장님 스타일 아니야? 어,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은 얘야. 니는 앞에다 큰 거잖아. 나는 앞에다 쪼르르. 요즘 칭찬받으려고 사장님 스타일로 해. 좋아, 칭찬받으니까. 그럼. 아니, 나쁜 말 듣는 것보다 욕먹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좋지. 그럼 당연하지. 나도 저번에 칭찬 한마디. 칭찬은 그러니까.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여봐. 여봐, 아빠. 심지도 못한 거 그런 실상은 이거 완성을 못했네. 이렇게 만약에 우짤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요렇게 꽂아 넣으세요. 요렇게 해서 종이컵 같은 데다가 통풍이 되게 해서 여기 밑에도 좀 뿌리 잘라버리고요. 그러면 약간의 이게 여기로 올라올 수 있게끔 밑에다가 밑에를 조금 받쳐주는 거지. 네, 그리고 얘도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그나마요. 엄청 납작하게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햇빛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계속 치마를 입고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식물등이라도 켜주면 그리고 최대한 제가 지금 작은 데다 심었잖아요. 우리 고객님들도 요 작은 데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구 사이즈가 작든 뭐가 작든 다 작은 데다가 집어넣으셔야지 창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치를 키워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타이니버거 진짜 예쁘다. 타이니버거 이거 짤뚱해지고 타니버거는 짤뚱해지면서 여기 각이 탁탁탁탁 나오면서 진짜? 얘가 각이 나오는 약간 못너비래? 아 그렇진 않아요. 아이시 그러니까 색깔이 아이시그린? 다른 아이시그린처럼 각이 나면서 너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갖고 왔길래 심어봐 그 아이 예뻐. 자 타이니버거는 요즘 농사짓는 약간 그 각빌이 나오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타이니버거는요 보면 사야 되는 게 또 타이니버거입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니버거 사서 무조건 심어 넣으세요. 얘 자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조그만한 분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조그만한 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타이니버거는 자 요즘 구경 주문하시면 얘보다 더 이쁜 거 가요. 그지 예전에는 저는 다 못난 것만 가져요. 예전에는 이 타이니버거가 자 이렇게 종자포트나 7cm 포트에 이색 포트에 정말 많았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외주? 타이니버거 스노우바니 뭐 이런 맞아, 아이들 스노우바니. 아리에 흔하게 봤던 애들이에요. 흔하게 봤던 애들이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귀해요. 왜 농사를 안 짓고 그래, 계속 새로 들어오는 것만 우리 농사 짓는 사장님들이 새로 들어오는 애들을 접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아이도 농사를 지어보고 하셔야 되니까 새로 들어오는 애들을 접하다 보니까 옛날의 다육이들이 잊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니 버거가 저는 이번에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시장님 배고프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루팡입니다. 네. 루팡이라나 이쁘죠? 자, 루팡 너무 예뻐요. 저도 심었어요. 형광색 나면서 손톱이가 여시 손톱같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 루팡도 한번 품어보시고요. 자, 여기 독송화분. 자, 독송화분은요. 자, 창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명한 화분이고요. 자, 군생 이런 대품. 코사지도 있지만 이런 코사지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옆으로 코사지 있고 또 낮은 코사지 안 보냈다고 뭐라 하려. 아, 꼭 코사지 몇 개 없어요. 자, 낮은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야, 자, 물구멍도 좋고요. 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색감이죠. 자, 우리 고객님들 덕송 화분 정말 물말은 괜찮고 다육이가 잘 크는 화분 중에 또 한 화분입니다. 창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풀투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